예, 오늘 지다넷 코리아 기사인데요. 2024년도 5월 3일자 지다넷 코리아 기사입니다. 현대차 미 IIHS 충돌 평가서 최고 안전한 차의 9종이 선정됐다고 그래요. 단일 브랜드도 최다 2위, 최다고, 단일 브랜드로 최다 1등을 했어요. 우리 현대 자동차가. 그리고 2위가 도요타고 3위가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단일 브랜드로 최다로서 현대 자동차 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2일, 현지 시간 2일에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톱 세이프티 픽을 등급의 현대 자동차 9개와 제네시스 7개, 기아 2개 등총 18개 차종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TSP에 선정된 차종 수는 현대 자동차 그룹이 글로벌 자동차 그룹 기준 가장 많다. 또한 이번 발표로 총 9개 차종이 선정된 현대차는 도요타 8개를 앞서며 최다 모델이 선정됐다고 그래요. 3위는 제네시스로 7개 차종이 선정됐다고 그래요. 아, 참 잘한 일이네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올해 TSP 플러스 등급에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코나 등 현대차 3개 차종과 G90, G80, G80 전동화 모델, GV80, GV60 등 제네시스 5개 차종, 기아 텔루라이드가 선정됐다라고 합니다. TSP 등급을 받은 차종은 아반떼, 현지명 엘란트라고, 두산, 펠리세이드, 산타크루즈, 소나타, 산타페 등 현대 자동차 6개 차종과 GV70 전동화 모델 등 제네시스가 2개 차종,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이번 충돌 평가 결과는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충돌 평가는 뒷좌석 탑승객 보호와 보행자 충돌을 방지 시스템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 상태에서 우리 현대차가 전 세계 1등을 했네요. IIHS 관계자는 현대 소나타와 산타페의 신규 선정은 각 차량에 탑재된 전방 충돌 방지 기술 중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훌륭한 굿 등급을 받은 것이 주요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굉장히 안전된 그런 것을 굿 등급을 받았군요. 올해 IIHS는 전 세계 자동차 중 TSP 플러스 등급 26개 차종, TSP 등급 49개 차종 등총 75개 차종을 선정했습니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정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관계자는 IIHS 충돌 평가에 최고 안전한 차로 연이어 선정되어 최다 선정 자동차 그룹 사이로 인정받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현대차 그룹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최고의 안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네요. 참 단일 브랜드로 최다. 이제 1위가 현대 자동차고 2위가 도요타고 이제 3위가 또 제네시스라네요. 코멘트는 우리 자동차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톱 세이프티 팩 TSP 등급의 현대차 9개와 제네시스 7개, 기아 2개 등총 18개의 차종이 선정됐다는 거예요. 현대차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안전한, 세계에서 인정한 안전한 자동차 평가의 충돌 시험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한지, 견고한 차를 생산하는 나라인지, 인간의 생명을 위한 자동차 만들기에 혼신을 다하는지를 세계에게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가 된 것이죠. 해외 토픽에서 언젠가 엄청난 교통사고가 나서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는데, 이제 해외 토픽이기 때문에 이건 자동차하고 무관했어요. 근데 어떤 위험한 사고에 대한 해외 토픽감이었는데, 엄청난 교통사고가 나서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는데, 그런 엄청난 충돌에서 차주가 멀쩡하게 걸어 나오고 자동차도 멀쩡하게 다시 이렇게 그 주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해외 토픽을 본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에서 그것보다도 그것이 일종의 교통사고로 인한 해외 토픽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현대차의 경고성과 차가 뒤집혀졌다 다시 제대로 달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인들이 그 차가 어느 차종인지 문의가 세도했다고 했는데, 그때 한국의 현대차였다는 거예요. 해외 토픽에 나와서 자동차 몇 번을 그 충돌 사고에서 다른 차는 완전히 큰 차는 그냥 무너졌는데, 한국의 차가 멀쩡하게 그 차가 다시 뒤집어서 몇 번을 바퀴 돈 다음에 다시 했는데, 운전자도 안전하고 차도 멀쩡해가지고 달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그 사건보다는 그 차가 어느 나라의 어떤 차종인지를 문의가 세도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런 그때 당시의 현대차였어요. 그때도 아마도 이런 충돌 시험을, 현대가 이런 충돌 시험을 거친 차였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고에서 차와 운전자 생명이 무사한 것으로 참 믿게 되는군요. 그냥 우연히 그 차가 그런 대형차와 엄청난 충돌을 해서 그 차도 멀쩡하고 거기에 탄 운전자가 멀쩡하게 나와서 자기 차를 한번 검사하고 다시 들어가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 모습은 참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 차가 바로 오늘 GDNET 코리아 2024년도 5월 3일 기사에 현대차 미 IIHS 충돌 평가에서 최고 안전한 차의 구종 선정 해가지고 참 도요타라든지 이런 다 따돌렸다고 그러네요. 1위 단일 브랜드로 최다 1위로 선정됐다는 데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축하드리며 참 우리 온 국민의 기쁨이 되겠네요.